평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평영.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복권 장병의 행복지킴이 김대희. 건강한 기강이 확립된 강한 평영을 꿈꾸는 리얼 평영톡 행군기의 마스코트 신하영입니다. 네. 본인 입으로 마스코트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요즘에 걸그룹이 스튜디오에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적응을 했어요. 그래. 네. 자, 아영 씨, 그거 아세요? 이 네. 8월에, 이 국군 장병들도 이 성숙이라는 거. 오, 군대에도 뭐 성수기, 비성수기가 따로 있나요? 이 8월에 다들 휴가 갈 때 우리 국군 장병들은 훈련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무더위에도 열심히 훈련해주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 저희 행군기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뻥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60만 장병들의 심장에 불을 지필 만한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참군인들의 차세대 군 퀸으로 불리고 있는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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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을 소개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굿굿 베리 굿. 안녕하세요, 베리 굿입니다. 네, 행군기가 선정한 8월의 소녀 베리굿의 태아 그리고 조연 씨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달의 소녀로 저희와 함께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5월에 종현 매거진 표준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떨리기도 하고요. 그 후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또 요새 걸그룹이 되시잖아요. 군장병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네, 오늘 많이 노력을 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우리 왕재로 중인님이나 소수수사님 뭐 눈을 못 떼네요. 네, 좋아요. 아, 행복해요. 그래요. 저는 또 이분 때문에 눈을 못 떼겠어요. 오늘 행군기를 찾으신 뉴 페이스가 계십니다. 네, 12사단에서 오신 이보경 하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사 이보경입니다. 네, 복무하신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다고 들었는데 군인이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전쟁 영화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역할에 몰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쟁이 나면 아 저도 그렇게 싸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에 입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영화를 보고 군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군요. 네. 네, 자, 우리 뉴페이스도 소개했으니까 올드페이스도 좀 챙기도록 하죠. 그래요. 자, 우리 서우석 중사님 그리고 정호동 중위님 정말 오랜만에 해군기를 다시 찾아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네. 최근에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항만 경비정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방에서 항만을 지키고 있는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 요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재난 문자 오고 좀 장병들도 힘든데 행군기에서 또 다시 불러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네. 자, 베리굿과 함께하는 8월의 첫 번째 행군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병들을 위한 맞춤형 입맛 가이드 충성마트. 야, 미시링 시간이죠. 네, 행군기에서 뽑는 충성마트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찾아라. 오늘 만날 메뉴는요. 네. 해외 여행 갈 때 필수템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베리군 여러분들은 해외 여행 갈 때 꼭 챙기는 물건이 있나요? 공항 패션을 위해서 선글라스랑 마스크 코데기. 네. 그래, 우리 태아 씨는? 저는 약간 그 향 같은 거를 약간 좋아하기는 하는데 조금 못 먹는 그런 향들도 있어가지고 네. 고추장도 챙기고 컵라면도 챙기고 일단 김 챙기고. 아, 김 중요하죠. 꼭 필요하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행 갈 때의 필수품 물론이고 훈련 시 우리 용사들의 최애템이죠. 최애템 바로 조미고추장입니다. 그 네. 비행기에서 남으면 꼭 챙겨야 한다는 그 전설의 고추장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튜브 쫙 짜가지고. 예. 자, 우리 태아 씨도 네. 여행 갈 때 꼭 고추장을 챙긴다고 하셨는데 네, 자주 먹는 편인가요? 아니요,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잘 못 먹고 사실 조미 고추장은 군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막 직접 사서 먹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군대에 있는 친구들 하니까 나이가 대충 가늠되네요. 네. 네. 자, 조미고추장은 일반 고추장이랑 다르게 MSG의 맛이 확 퍼지면서 그 매콤 달달한 그 매력 때문에 충성마트에서 항상 상위 랭키에 예,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진짜 사나이에서 박형식 군 그리고 샘 해밀턴도 그 조미고추장 맛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부대 밖에서도 많이 먹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저 우리 참군인 여러분
분들은 조미고추장을 즐겨 드시나요? 저는 이제 매운 것이 당길 때 피임새에 가서 맛있다시를 구매해서 밥에 비벼 먹기도 하고 그렇게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보영 간사님은? 저는 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편인데 가끔씩 속이 좀 느끼하거나 좀 먹고 싶을 때 자주 찾는 편입니다. 그래요. 소수조사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추장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조미고추장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더 짜고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음식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왕준호 주인님 표정은 왜 그래요? 예? 저는 잘 먹지 않습니다. 사실 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그런 엽기스러운 떡볶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하나만 먹어도 홍수납니다. 까탈스러운 남자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여기 나와서 제대로 뭐 좋아하고 먹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매운 거를 잘 먹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조미고추장을 잘 먹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쓱쓱 비벼 먹으면 그거 자체로도 맛있잖아요. 어떻게 또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정호동 주인님? 흰 쌀밥에 참치 한 캔을 딱 넣고 그다음에 그 조미고추장을 적당량 풀어서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반 숟가락 넣으시면 참기름 참치비빔밥 네, 참기름 맛있지. 네. 서우중사님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즉석밥 따뜻한 밥에 그 맛있다시와 함께 새우만두를 팝니다. 이제 새우만두를 으깨가지고 같이 비벼 먹으면은 이건 또 새로운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간 점심에 계속 이렇게 으깨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병들의 영원한 친구 야! 야! 26년에서 뽑힐 조미고추장 무엇일지 오늘도 브랜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테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야 미슐랭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볼 텐데 오늘은 4개네요. 원래 3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아, 그동안 저희가 우리 청군인들한테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기회를 줘가지고 오늘은 이분들이 정말 최고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행군 기습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행군 기습 테스트.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4개의 조미고추장 중에 한 개는 충성마트에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조미고추장이 있습니다. 자, 25%의 확률입니다. 맞히는 분께는 저희가 특별한 기회를 드립니다. 자, 분명 육안으로만 봐도 다른 점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핫한 고추장부터 공개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번이죠? 오로지 육안, 눈썰미만으로 사회 고추장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고추장. 한눈에 보기에도 고추장이죠? 네, 누가 고추장이죠. 고추장이죠. 자, 고추장이죠. 오,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이에요. 그 다음도 색깔의 차이가 좀 약간 있긴 한데. 약간 있고요, 네. 약간 있고요, 네. 색감이. 고추장이죠. 고추장이죠. 오, 고추장. 네. 자, 네 번째. 고추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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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1, 2, 3, 4. 아, 되게 기대했는데. 근데 이렇게 네 개를 나란히 놓으니까 색깔은 확실히 다 달라요. 그쵸? 저는 1, 3번이 좀 비슷하고 2, 4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색감은. 네. 그런데 이 네 개 중에 충성마트에서는 못 만나는 제품이 하나 있다는 거죠. 사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조미고추장이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선택을 선착순으로 한 명당 하나씩 중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고르시면 왕준호! 왕준호! 2번! 2번 하시고 성우석 4번! 4번! 선착순 저는 그렇다면 3번 하겠습니다. 3번! 1번 하겠습니다. 1번이죠. 네. 네. 자, 정답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긴장. 정답은요? 아, 이게 뭐라고? 자, 저희가 충성마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조미고추장 3개를 또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통 조미고추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밥에 이렇게 비벼 먹는 그렇죠. 뜨거운 밥에 쫙 맛있긴 한데 사실 그것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깝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진정한 야! 블랙 야미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음식과의 케미가 좋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리굿이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오, 뭐 준비했어요? 그냥 와주신 것만으로도 선물인데.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빵과 만두와 잘 맞는 조화를 찾기 네. 위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여기 두 가지랑 잘 맞는 조미고추장을 찾기 위해서? 네. 네.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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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미 스타가 되기 네. 위해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 바로 케미찾기입니다. 케미찾기. 빵과 만두의 세 개의 고추장을 이렇게 슥 발라 먹어보고 그렇죠. 가장 완벽한 케미를 저희가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시식을 할 텐데 요 시식을 아까 사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조미고추장을 찾아주신 왕준호 주인님과 함께 저희가 네,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특혜입니다, 이게. 네. 정말입니까? 네. 내가 못 먹는다 그랬는데. 아, 싫어하지? 자, 저희가 1번부터 차례대로 빵에 발라 먹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맛이 다르네요. 1번하고 2번하고만 비교해봐도 빵과의 케미가 달라요, 살짝. 저는, 저는 느낌이 2번이 좀 짠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매운맛은 조금 덜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1번이 확실히 좀 매운 것 같아요. 근데 매우면서 맛있어요. 아니, 매우면서 약간 그래도 좀 씹히는 식감이 있어서 안에 그 내용물도 아주 다양한 것 같고 2번은 조금 덜 맵고 조금 담백합니다. 3번은 진짜 색감이 약간 된장? 쌈장 같은 맵지도 않고 매운맛도 없고 어때요? 저는 이게 제일 입에 맞습니다. 3번. 3번이? 자, 만두도 한번 저희가 네. 만두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하고는 1번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 취향은. 김대희 씨는요? 저도 1번이요. 1번. 네. 네. 우리 왕준호 주인님은요? 저는 3번. 진짜 한번 매운 걸 좀 뭐 잘 못 먹으니까 자 그래요 보는 사람의 침샘을 자극시키는 이 조미고추장 블라인드 테스트 자 본격 시식을 할 텐데 그 전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실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주 준사님 저는 따뜻한 밥과의 조화 그리고 씹히는 식감이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가를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좋아요 네 정호동 주기님 저는 이렇게 비빌 때 밥에 부드럽게 잘 비벼지는 걸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슥슥슥슥 우리 왕준호 주기님은? 저는 과하게 맵지 않고 좀 약간 담백한 맛이 나는 거를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보경 아사님? 저는 이제 자극적인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짠맛과 좀 매운맛에 그걸 평가하겠습니다. 아, 그래 저랑 좀 입맛이 비슷하네. 자, 우리 베리굿은요? 네,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의 대표 음식이 비빔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작은 재료로 가지고 만들었을 때 조합이 잘 맞느냐를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조현 양은? 저도 매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강한 것 아주 그냥 매운맛이 강한 걸 고르시겠다 네. 네. 자 가장 기본이죠 밥과 면이랑 먹었을 때 어떤 맛인지 지금부터 본격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손안에 이 조미고추장을 밥과 면과 아주 그냥 찰지게 버무린 게 있습니다 자 각자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이죠 밥이랑 면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지 맛있어 그래요 이거죠 이 맛이죠 왜 기본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확실히 1번이 좀 맵긴 매워요 근데 1번이 확실히 훈련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쇠고기 들어있는 그런 맛이 다시 같은 아 그래요? 네. 2번 2번이 괜찮네 2번? 2번이 확실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2번이 쇠고기 아닌가요? 저한테 2번도 고기 건더기 2번도 고기가 씹히는 것 같아요 고기가 씹히는데 저는 1번이 이제 가장 입맛에 맞고요 저도요 2번은 약간 덜 맵고 3번은 아무 맛도 안 나서 저도 마찬가지로 1번이 제일 매콤한 맛이 강하고 그 다음에 2번이 매우면서도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있고 3번은 저도 보기에는 다른 소스와 색깔이 같아서 매콤함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좀 싱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밥에 먹을 때랑 면에 먹을 때랑 진짜 다릅니다 맞아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에 먹을 때는 1번이 입에 맞았습니다 네 근데 면을 먹으니까
2번이 맞습니다. 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야! 미슐랭 야미스타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궁기 참 군인으로서 가장 맛있었던 조미고추장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다들 결정하셨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1! 네 분, 2, 두 분. 아, 이번 하고 싶다. 3번은 한 명도 없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왜 1번을 드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봉경 하사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극적이고 매운 걸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네. 1번이 가장 짜고 매웠기 때문에 저는 1번. 맵고 짜고. 네. 저도 고추장을 먹는 이유는 매콤함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본연의 맛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가장 고추장다웠다. 선택했습니다. 네. 대다수가 선택하듯이 당연히 매콤하고 가장 맛있고 밥과의 조화, 면과의 조화가 가장 잘 어울렸던 고추장이 1번이 아니었을까 해서 네. 1번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초인 양은? 1번이 먹으면 제일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서 네, 선택했어요. 1번.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그래, 그러면 2번을 뽑은 우리 태화 양. 아, 저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뭔가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또 맵기도 하고 근데 부담은 없고 아하. 네 그래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번 선택했다. 저도 거의 태아 씨 의견하고 일치하는데요. 네. 분명히 장병들 중에 저같이 매운 걸 못 먹는 장병들도 있을 텐데 있죠. 개인적으로 1번은 조금 매웠습니다. 저한테는 2번이 약간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도 있고 네? 그 안에 씹힌 약간 장조림 같은 그런 고기의 식감이 어허. 생각보다 재미를 더해줘서 저는 2번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도 투표하지 못한 3번은요? 3번은요? 달찬 볶음 고추장이었습니다. 네, 자 3번 조미 고추장은 시중에서도 볼 수 있는 달찬 볶음 고추장입니다. 네. 집에서 만든 볶음 고추장 방식 그대로 재현해서 소고기 그리고 마늘, 양파 등 야채를 직화로 볶은 후에 고추장을 볶아서 매운맛이 적당하고 식감이 좋기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뭐 이 3번이 뭐 한 표도 나오진 않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그렇죠. 거 개취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는 그렇죠. 걸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2위죠. 두 표를 획득한 2번 조미 고추장은요? 과연? 참치맛 맛있다시였습니다. 참치맛. 참치맛 맛있다시였습니다. 네. 워낙에 그 전설의 제품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맛있다시. 맛있다시를 업그레이드한 참치맛 맛있다십니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고추 참치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네. 김자반, 달걀 프라이 등을 함께 넣어서 먹으면은 그 집 나갔던 입맛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왕준호 중이님이 얘기한 장조림 고기가 맛있었다고 한 게 장조림이 아니라 참치였어요. 참치였던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입니다. 자, 장정 4표를 획득한 1번 조미 고추장요! 따라단!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전설의 양념, 바로 고추나라 맛있다시입니다. 네. 지금 셋 중에 가장 최저가이고요. 고추장이 50% 함유됐습니다. 자, 군대에서 만나던 맛있다시는 방송에 나온 뒤에 사회에서도 구해달라 요청할 정도로 인기 메뉴가 됐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충성마트 야 미슐랭 야미스타 최고의 조미고추장은 1번 바로 고추나라 맛있다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국군장병의 맞춤형 입맛 가이드 충성마트 야 미슐랭 더운 네. 여름에 입맛 잃지 마시고 조미고추장과 함께하면 더 좋겠죠?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워너비 메뉴로 돌아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 네 행궁 라디오의 진행을 맡게 된 베리굿 초야 DJ 태아입니다.
베리굿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행궁 라디오 시간인데요. 조연 씨 DJ가 된 소감이 어때요? 일단 이제 많은 장면 여러분들이 지켜볼 거란 생각에 지금 많이 많이 떨려요. 네, 이렇게 단둘이 DJ가 되니 정말 신나는데요. 네, 행궁 라디오와 공유하고 싶은 기쁜 일, 슬픈 일, 물론 고민인 듯 고민 아닌 고민 같은 사소한 고민까지 다양한 사연을 행궁기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소개도 해드리고 사연에 딱 맞는 음악 선곡까지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행궁기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23 보병사단 복무 중인 황영우 상병입니다.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면 조금 자랑 같지만 저는 신교대대에서 열심히 훈련받아 차석으로 수료를 했고 덕분에 당시 단 한 명만 뽑던 군사정보라는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 약간 완벽남의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빈틈 없고 완벽한 저였는데 부대 내 제 별명은 다름 아닌 띠리리리리 영구였습니다. 영구? 영구요? 영우라는 이름 때문에 약간 그렇게 불린 거 아닐까요? 네, 물론 이름이 비슷해서 영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사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귀신입니다. 내 친구가 부다에서 혼자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귀신이 저리가! 무서워, 무섭습니다. 꺼이꺼이. 손님의 장난으로 저는 너무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제 별명은 영구가 되었습니다. 귀신은 제게 아직도 두려운 존재네요. 아, 오늘 사연이 다 반전이네요. 반전이 그러게요. 있어요, 그죠? 앞부분만 들었을 땐 저는 사실 자화자찬하는 그런 사연인 줄 알았거든요. 남자라고 꼭 귀신 무서워하지 말란 법 있나요? 그쵸.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재미없어요. 네, 반전 매력도 매력이라는 거 우리 조연 씨도 이렇게 여리여리 하시지만 쇼트트랙 선수로 활동한 만큼 운동 강팬이었던 거 아시죠? 저희는 황영훈 선배님 완전 예하니까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선곡한 음악으로 힐링하세요. 날 사랑해줘요. 네, 저희의 짓궂은 선곡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하신 건 아니죠? 유쾌하고 웃고 넘기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반전송 준비한 거니깐요. 훌훌 털어버리길 바랄게요. 네, 베리굿과 함께하는 행군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지금까지 행군 라디오 DJ 태아, DJ 쯔연이었습니다. 안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군생활의 모든 것을 재밌게 퀴즈로 알아보는 군생활 설명서 행군 골든벨. 군대 상식 및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퀴즈를 풀어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오늘의 군 지시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37대 군 지시광을 향한 뜨거운 승부가 예상됩니다. 왜냐? 군 지시광으로 뽑히면 지시왕자의 자리에 등극, 그리고 또 그 왕자에 오르신 만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런들에게 지시광으로서의 품격을 자랑할 수 있음과 동시에 뜨거운 그 여름의 필수품이죠. 화장품까지 쏩니다. 네, 왕자에 오르기 위해선 이분이 꼭 함께 해야겠죠. 행군기가 자랑하는 지성의 상징, 국방부 인권담당관실의 양병열 법무관님 오셨나요? 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 예. 오늘 베리굿이 이달의 선으로 첫 출연을 했는데요. 네. 좀 여기 좀 처음이라 좀 낯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터줏대감으로서 이렇게 하면 행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뭐 꿀팁을 전수해 주신다면요.
혹시 애매하다 싶으면 저 왕준호 중이 한번 눈을 쳐다보시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왕준호 중이라 믿고 한번 방송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베이루는 어떻게 뭐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 딱 뵀었는데 되게 말도 잘하시고 네. 표현력도 굉장히 우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MC님들과 함께 인과 함께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왕준호 형님 정신 못 차리시겠는데요? 자, 좋단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운 골든벨 달려볼까요? 행운 골든벨 첫 번째 문제는 베리굿이 직접 그린 그림을 보고 무엇을 그린 그림인지 맞춰보는 그림으로 말해요. 너. 드디어 왔어요. 베리굿의 그림 세계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이 시간을 네. 어떻게 기다리셨죠? 정말 목이 빠지라 기다렸어요. 네, 우리 창군인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빛 보세요. 특히 우리 왕준호 중이님. 네. 자, 우리 베리굿 여러분들이 군 용어도 낯설 테지만 네. 그림으로 그걸 표현한다는 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평소에 그림을 좀 그리시나요? 그림 그리는 게 제가 취미였거든요. 오, 그래요? 오, 진짜 그림 그리기가 취미였어요. 네. 처음 알았네. 어릴 때 이제 그림 막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취미였는데 지금 뽑을 수 있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기대됩니다. 조연양 그림 솜씨. 자, 우리 태아 양은?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 또 생소한 단어일 것 같아서 제가 과연 잘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잘 맞춰주실 수 있을지 다 맞춰드릴게요. 네, 자, 전지적 베리굿의 시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뭐예요, 언니? 뭐야? 오, 태아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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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태아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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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태아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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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어 보이는데 언니?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오! 포상적이야. 야, 것 같아. 뭔가. 나을 것 같아. 자, 이 지금 1단계 끝입니까? 1단계 힌트 끝이에요? 네. 자. 왕준호. 왕준호. 이발병. 왜요? 저게 모발입니다. 저게 모발이고. 아하. 모발, 모발. 그리고 아무래도 약간은 사회보다는 좀 숙달되지 않은 우리 네네. 강사들이 하다 보니까 네. 길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 그거를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본 이발병 모발 모발 역시 왕준호 모발 모발 이발병 맞나요? 아닙니다. 아, 접근 방식 아주 좋았어요. 네. 서우석. 서우석 제초? 제초? 왜요? 이렇게 풀을 그린 것 같아서 제초? 맞나요? 뒤에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네, 아쉽지도 아니, 않아요. 아니, 네. 저는 정답과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우동. 뭐라고? 정우동. 약간 주워먹기 같긴 하지만 제초병? 에이. 제초병? 에이, 그건 아니다. 왜요? 에이, 그러면은. 서우석 중사님이랑 왕준호 중이님을 아, 합쳐서? 합쳐서 좀 주워 먹기를 해봤더니. 와, 제초병? 자. 저나요? 오, 설마. 설마. 자, 아깝습니다. 아, 서우석. 서우석. 제초 작업. 제초 작업. 태양 형, 맞나요? 그러니까요. 자, 아니 처음에 이걸 이것만 그렸을 때 제초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저걸 보면 딱 제초 작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2단계 힌트도 한번 네. 끝까지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일까? 힌트는... 네, 사람이 이렇게. 아, 사람이 기역자로 꺾어서 허리를 꺾어서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이구나. 제초 작업. 네. 네, 우리 서우석 중사님이 맞추셨기 때문에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쉽게 좀 첫 번째 문제를 맞춘 감이 있는데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준비해 주세요. 네. 자, 그림이 취미였던 조연양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 돌이 뭐 있었어. 네? 그 막 돌이 있지 않았어? 그림으로만 말해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림으로만 말해요. 내 입이 문제지. 어, 디테일. 디테일? 아, 야, 궁금한데요, 진짜 이거 뭔지? 됐어, 됐어. 그래요. 아, 이게 지금 1단계 힌트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맞춰주세요. 어, 저게 뭐지? 아, 너무 잘 그렸다. 진짜 취미가 많네. 서우석. 네. 서우석. 산악행군. 산악행군 왜요? 그냥 행군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돌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어허. 나무도 보이고 하니까 그 풍경을 그린 게 아닐까. 산악행군이다. 맞나요, 산악행군? 아니다. 틀렸습니다. 아니다. 뭐지? 거의 뭐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이죠. 오. 정우동. 정우동. 은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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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렇게 좀 깨알같이 이렇게 숨긴 걸 보니까 약간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엄패다. 맞나요? 은엄패? 조연냐? 아닙니다. 자, 조금 헤매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그래요. 2단계, 2단계 힌트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뭘 그림... 뭐였어? 뭐지? 야, 이게 합동으로 그리겠네요. 두 분이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림으로 말해요. 그래서 아, 저게 중요한 것 같은데 철조망이 중요한 것 같은데. 됐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됐습니다. 네. 충분해요. 충분해. 저희는 충분해요. 자, 전지적 베리굿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지적 조연량 시점. 저 바로 쓰신 거예요? 자, 손을 지금 가리켰죠? 네. 왕준호. 네. 왕준호. 왕준호. 부비 트랩. 부비 트랩? 아, 부비 트랩. Why? 아, 잘 보이지 않게 설치를 해야 되고 아하. 산이나 뭐 나무 등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설치한. 아닙니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숨어서 빼꼼히 네. 내밀고 있는. 어, 지금 김대희 씨가 굉장히 큰 힌트 하나 주신 거거든요. 저 들고 숨어서 헬멧을 쓰고. 숨어서. 숨어서. 왕준호 경계. 왕준호 왕준호 경계 근무? 아, 경계 근무 아닙니다. 어, 경계 근무 아니야? 자, 한 번만 두 분이 한 번 더 네. 보여주시죠. 그렇죠. 이보경, 수색정찰. 수색정찰 아닙니다. 아... 왕준호. 왕준호. 수색대원? 수색대원 아닙니다. 자,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뭔가 맞췄으면 좋겠... 뭔가 맞췄으면 좋겠... 아, 이쁘기만 한데? 맞춰야 돼! 정찰! 맞춰야 돼! 좋겠어. 정찰이요. 이보경. 이보경. 매복훈련. 매복훈련? 왜요? 숨어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매복훈련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매복훈련이 정답입니다. 어,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아, 네, 매복훈련이 네. 정답이었습니다. 이봉은 하사님께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무려 20점을 획득할 수 와우. 있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네, 두 번째 주관식 문제는요. 우리 베리고 두 분도 맞추셔도 돼요. 네. 네, 맞추시면 앞에는 원하는 그 창군인에게 20점 점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조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에서는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국방부 장관은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지? 뭘까요? 서우석! 서우석! 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호. 정답입니다. 오, 한 번에. 한 번에.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신고를 했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고자 보호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와, 대박. 네. 20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대단, 대단합니다. 네. 자, 양법무관님의 부연 설명 들어볼까요? 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에서는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병영 부조리에 따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조치를 가할 수 없다고 해서 이는 실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그 취지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어떠한 경영 부조리 사항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 예를 들어서 그 신고를 한 이유를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전보 조치 같은 인사 조치를 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은 또 다른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네, 신고자는 죄가 없다. 신고자를 보호하라. 잘 들으셨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오늘은 베리굿 부대에서 근무하는 신대위가 네. 행군기 앞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과연 어떤 사연일지 잘 듣고 OX를 들어주세요. 네, 신대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굿 부대에서 근무하는 신대위입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하신 사 단장님께서 예하 부대에 거의 매주 대대별로 비상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비상 소집에 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1대대는 지난번 비상 소집에 응하지 않았으니 이번 주말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군인은 언제나 긴장감을 갖고 방비 태세를 갖추한다는 거 잊지 않겠지? 잊지 않겠지? 라고 하십니다. 군인의 임무상 비상 상황 시 언제든 출동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잦은 비상 소집과 또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 주말 출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저도 주말은 좀 즐기고 싶어요.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죠? 신대위의 사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O,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왜 X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죠? 바꿀 수 있습니까? 정답 바꾸시겠습니까? 네, 저 O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왜 X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정우동 총리님.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휴일이라고 해서, 주말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비상 소집 시에는 응해야 되는 게 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준호 중위님은? 휴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어느 정도 장병들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원활한 전투력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 하는 지시들이 너무나 과하다거나 너무 자주 비상 소집을 응한다거나 했을 때는 자칫 인권 침해 일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오를 드시고 이건 인권 침해다라고 이랬다 저랬다. 네. 네. 한 마리의 박쥐를 부는. 네. 네. 자, 과연 O, X 중 정답은 무엇일지 네. 법무관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요, 지휘관의 비상근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관의 권한에 의해서 작전이나 훈련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비상소집과 같은 근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상근무 명령이 빈번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행사가 될 경우에는 휴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상소집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대대를 상대로 주말 출근을 지시했다면 이러한 부분은 군인복무기본법 제12조 정당한 범위의 역내 대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휴식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정답을 맞춘 우리 왕준호 중위님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친 심신을 달래는 휴식이야말로 우리 장병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아시스 같은 휴식권을 의도치 않게 침해했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침해 당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정우동 중위님.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서는 이제 뭐 당직 근무라든지 과도한 업무 이후에는 장병들의 취침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규정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잘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휴식권을 침해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침해한 경우도 없고? 네,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왕준호 중위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휴식권의 침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집이 다른 지역인데 네. 저희 상관께서 그 지역으로 이제 그 다음 주 평일에 출장이 있으셔서 주말에 네.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도 곧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같이 식사나 함께 하자 했는데 사실 저는 좀 약간 주말에 좀 쉬고 싶고 그렇지만 좀 뭐 물론 식사하는 게 행복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부하들이나 아니면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침해가 되지 않을까. 영상 편지 한번. 맛있는 밥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부르면 꼭 나가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왕준호 중위님이 쉬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휴식 시간에 뭐 하면서 쉬세요? 부대에 있을 때는 약간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쉴 때는 저는 그 이어플러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끼고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면 정말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 그래서 피로가 더 빨리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꿀팁입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좀 찾아보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푹 쉬고 싶을 때 이게 보는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귀 파주는 영상인데 귀 파드릴게요. 왜 이렇게 고꾸라지지? 자,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나만의 힐링 타임 휴식! 모두들 행복이를 보면서 쉬시면 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문제는 창의력이 마구마구 샘솟는 군 듣기평가 시간입니다. 이달의 소녀 태아와 조연이 부르는 군가를 듣고 땡땡땡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자, 베리굿의 청각과 절대 음감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저희 기대해도 괜찮나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군가 베리굿 들려주세요. 네. 석양의 아름다운 청양 따 신피는 사랑의 날 한평생을 바쳐온 평화가 잘 따라 부른다. 그러니까 많이 캐치를 하시네. 나가자 군바다로 나왔네. 자, 지금 그 서우석 중사님 맞히셔야 돼요. 네, 바다가 나왔기 때문에 대구님은 나가자 나가자 군바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은 생 지키자 이 바다 생명을 다하여. 와, 우리 선수사님 그 정답 부르는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자 고생하셨고요. 자, 2단계 군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양의 아름다운 저 바다 신비로운 지성의 낙원 일세 사나이 한평생을 바쳐 후회 없는 영원한 나가자 5분입니다. 자, 요 부분만 모르시죠? 아, 2절이죠 이거. 왕준호. 왕준호. 평화가 이 바다에 깃든다. 후회없는 영원한 평화가 이 바다에 깃든다. 아, 아닙니다. 서우석 중사님도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절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을까? 이거 3절입니다. 아, 3절입니까? 네. 자, 석양이 아름다운 저보다 신비로운 바다로 가자. 석양이 아름다운 저보다 신비로운 바다로 가자. 그러니까 왕준호. 이름 얘기하고 왕준호. 왕준호 빨리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아니에요. 석양의 아름다운 저보다 신비로운 지상의 낙원일세 사나이 한평생 바쳐 후회 없는 영원한 땡땡땡땡땡 왕준호. 왕준호 생을 누리세. 생을 자 잠깐만요. 누리세. 자 생을 누리자 아니면 생을 누리세. 세 아닙니다. 고마워, 만수무강 할 뻔했네. 자, 바다에서 태어나.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고향, 서울. 정답, 서우석. 서우석. 영원한 나의 고향. 아닙니다. 왕준호. 왕준호. 마음의 고향. 아~ 마음의 고향. 정답입니다. 공부했다. 공군. 아. 공군입니다. 내리라고. 공군. 마음의 고향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망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그 근처에서 막 헤매고 계셨는데. 나가자. 자, 그럼 두 번째 공간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연 양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잘할 것 같아요, 조연 양. 가사 드릴까? 그 네. 그 그립던 내 고향 아름다운 이 강산의 뭐라는 거야? 저기 하고 아닌가요? 랩인가요? 한 생명물 해군 건가?
나라에 바친다. 아, 잠시만요. 그립던 내 코야. 나 씻는 것 같아. 청춘의 한 생명을 나라에 바친다. 네. 곱게 피어난다고. 좀 당황 있는 것 같은데. 대화. 곱게 피어난다고. 네, 지금 헤드셋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곱게 피어난다고? 아, 곱게 피어난다고. 어. 곱게 피어난 날이리. 자, 그리던 아, 모르시겠죠? 고야. 네, 제가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군가를 네 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네. 자, 군가 들려드릴게요. 네. 그리던 내 고야. 나 이거 씹은 거야. 그리던 내 고야. 왕준호. 왕준호. 이 강산 한 줄기 희망의 빛 되어. 와, 좋다. 와, 이거 가사를 써야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정호동. 한 줄기 꽃이 되어. 왕준호. 와! 야! 완전 근접이에요. 왕준호. 와! 왕준호. 한 송이 꽃이 되어. 완전 근접했어요, 지금. 서우석. 서우석. 한 생명 꽃이 돼요. 에이. 잘 가고 있었는데 참 건. 정우동. 아우 정우동 골랐습니다. 한 다발 꽃이. 한 다발 꽃이. 어, 야 진짜 최고다. 점수 네. 드립니다. 우승 점수 드립니다. 네. 서우석. 서우석. 한 뿌리 꽃이 돼요. 한 송이 줄기. 정우동. 정우동. 한 떨이 꽃이 돼요. 아~ 한 떨이. 아~ 떨이는 발과 남은 글 한 번에 줄기 떨이고. 아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서우석. 서우석. 한 떨기 꽃이 돼요. 한 떨기 꽃이 돼요. 정답인 거. 네. 정답은 한 떨기 꽃이었습니다. 네. 해군입니다. 네, 자 서우석 중사님께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자, 설명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 나에 들어갈 말은 각각 무엇일까요? 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에게도 종교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특수성에 따라 보장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영내에 거주하는 장병의 경우 영내에 없는 종교라면 지휘관은 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 이는 일반 사회에서보다 종교 활동에 대한 제약이 다소 크다고 볼 수 있지만 헌법상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부분인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교 관련 인권 침해로 보기에는 어렵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우동. 정우동. 가는 병영생활, 나는 종교활동. 아닙니다. 왕준호. 왕준호. 나 종교선택. 와. 가는요? 오. 가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가 잠시만요 틀렸고요. 네. 나 종교선택 정답입니다. 오. 와, 종교선택. 서우석. 서우석. 일일 과업. 일일 과업 아닙니다. 왕준호. 왕준호. 일과 업무. 일과 업무. 일과 업무 아닙니다. 정호동. 정호동. 일과 시간. 일과 시간 아닙니다. 너무 일과에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가. 아, 이보경. 아. 이보경. 이보경. 임무수행. 아, 임무수행 정답입니다. 와, 저 생각을 했는데. 자, 정답은 가 임무수행 그리고 나 종교 선택이었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왕준호 중위님 그리고 이보경 하사님께서 각각 20점씩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우리 법무관님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내면적인 자유인 종교 선택의 자유와 외형적인 자유인 종교 활동의 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 내면적인 자유인 종교 선택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부분에 속하지만 종교 활동에 관한 자유 부분은 병영생활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에서는요, 병역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병영생활 병역 내에서의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군 지시광을 가릴 마지막 문제, 군 다섯 곡의 퀴즈입니다. 베리굿이 들려주는 다섯 가지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네, 베리굿한테서 텔레파시가 왔다 딱 느껴지시면 본인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곡에서 정답을 맞히면 가산점이 제공된다는 사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기본 점수 10점에 가산점 30점을 더해서 총 4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군 지시광을 가릴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베리굿! 네, 저는 우주에서도 살 수 있어요. 자, 네. 첫 번째 곡에 왕준호. 왕준호. 정답은 이 시간 이후에 왕준호입니다. 뭘 이렇게 수동적이야? 무슨 뜻인가? 이 시간 이후에 왕준호. 제가 오늘 네. 베리굿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 두 눈에 담았습니다. 네. 우주에 가서도 이 두 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혼자 드라마 찍고 있죠? 자, 왕준호 이 시간 이후에 왕준호. 자, 다른 분들은요? 없나요?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갑니다. 네, 저는 주로 전쟁 상황이나 훈련에서 맹활약해요. 오, 저는 주로 전쟁 상황이나 훈련에서 맹활약해요. 이 시간 이후에 전쟁이 났어요. 이 시간 이후에 왕준호가 왜? 그 전쟁터로 나가서 네, 큰 활약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아직까지 네, 정답일 수 있어요. 네네네. 이보경. 저, 네. 네, 이보경. 인공위성? 맞는 것 같아요. 인공위성 왜요? GPS로 찍어가지고 이제 위치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 자, 이보경, 인공위성, 왕준호, 이 시간 뒤에 왕준호. 자, 다른 분들은요? 없나요? 세 번째 고개로 넘어갑니다. 저는 아주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네. 이 시간 이후에 왕준호. 아주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죠. 정호동. 정호동.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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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석. 서우석. 저는 그냥 좀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용기. 예? 용기. 용기. 이 시간 이후에 왕준호랑 좀 어떻게 보면 일목상통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자. 네 번째 고개로 넘어갑니다. 저는 소리보다 빨라요. 소리보다 빠를 수 있어요. 자, 정답 바꾸실 분 없습니까? 정답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자,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네. 전투기. 전투기, 음속. 네. 초음속 전투기. 초음속 전투기.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고개 넘어갑니다. 저는 K1과 K2와 친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자, 서우석. 서우석. 총알. 총알. 이보경 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보경. 탄으로 바꾸겠습니다. 탄. 네. 정호동 미사일. 왕준호 초음속 전투기. 자, 이 중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우리 베리굿. 네. 정답은 뭔가요? 네. 장전. 빵야, 빵야! 네, 정답은 탄약입니다. 탄약이었습니다. 탄약이 네.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약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군수관리과에서 지정한 명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약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늘 정답자가 최초로 없었습니다. 다섯 곡에서 정답자가 한 번도 안
안 처음, 나온 적이 처음. 없었는데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준비한 10점을 아무한테도 드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네? 기존의 1위를 달리고 있던 우리 왕준호 중위님이 제 37대 군 지지광에 등극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왕준호 중위님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정말 단독 지시광 자리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네. 우리 베리굿의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네.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꾸 베리굿을 그 언급하시는데 그러면 베리굿 그 노래 한 소절 좀 불러주시죠. BBD. BBD 바비디 부. BBD 바비디 부. 네, 잘 들었고요. 네. 베리굿은 이달의 소녀로서 행궁기 가족들과 오늘 처음으로 호흡을 함께 맞춰봤는데 네. 오늘 녹화한 소감이 어땠어요? 아이돌 노래라든지 이런 그런 노래들만 듣다가 처음으로 군가도 들어보고 네. 군가도 불러보고 또 군지식도 이렇게 또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베리굿과 함께하는 행군기 제37대 지시광으로 우리 네. 왕준호 중위님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전군이 함께 아름다운 병영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전 국군장병의 행복한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청자 퀴즈. 다음 중 군종 업무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는 군대 내 종교와 관련된 활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교활동, 2번 인성교육, 3번 병영생활 상담, 4번 건강관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국방TV 행군기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글을 적어주시면 베리굿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